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할머니 집에서 설날을 보내면서 힐링과 낭만을 준비하고 있는 나름 요리 유튜버 진야입니다. 할머니 집에서 설을 보내던 중 할머니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마당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할머니 밭에 있던 매실나무를 끌고 와 톱질하여 장작을 만들고 장작들을 미리 태워 수추로 만든 뒤 그 수추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. 친척들과 고기들을 기다리면서 의도치 않은 불멍으로 나름의 힐링과 낭만을 즐기고 있는 중인데요. 솔직히 또 멘트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드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그냥 듣지 않고 영상에 나온 모닥불로 같이 불멍만 하셔도 됩니다. 그래도 제 멘트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람도 나오냐? 응? 그거 찍으면 사람도 나오거든? 그렇게 할머니. 할머니 걱정 마라. 얼굴은 다 모자이크 할 거요. 할머니 한번 내줘라. 인터넷에. 그 다음에?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. 오늘 삼겹이라고? 불을 너무 일찍 펴는 거 아니야? 아니야 할머니. 응? 아니요. 일찍 펴야 숯이 나와? 예. 네. 그래, 그러네. 얘네 다 탈라 맞은 거로 삶에. 에이, 탈라 언제 탈라? 따시구만. 따시다, 따시. 그 큰 나무들을 이렇게 넣었는데 뭔가 부피가 별로 안 크네. 뭘 또 그거 꺼내오려고? 불감이 없어, 이 나무가. 얼른 안 된다. 소나무 같은 거, 큰 거 타도 미우 되지. 얘는 송진 때나 그게. 응, 근데 송진이 옛날에 그런 거 같아. 길 빼보면. 감나무도 그 화력이 있어. 그러면 근데 이거 뭔 나무예요? 매실나무라고. 매실나무라고? 응. 나? 매실나무 한 번에 가보고 가지 쳐서 피우는 거야. 네. 아따, 매실나무 태워보긴 또 처음이네. 그런데 이것이 깡깡해갖고 화력이 없어. 소나무 같은 거, 진작. 할머니, 원래 깜깜한 나무가 좋은 거예요. 됐어. 등도 설치했어. 아이고, 좋다. 그래. 아따, 등도 설치했구만. 대마트를 변해서. 이 시점 어렵구만. 여기가 됐어. 따따대 조금 따따대라고 내리고 내가 그래 따따대 할머니 그래도 불 피길 잘했죠? 잘했다. 에 할머니 손도 나와. 나 상관없어. 할머니 손도 나와. 가운데는 앞으로 그냥 쭉 모자비야. 가운데 그냥 올려라 그랬어. 물러 쏠라고. 아니야? 따다리 좀 근데. 따다리 좀. 어렸지. 아빠도 저기 앉아요. 이거. 그럼 잡아타는 거 안 가? 이거 또 따다던데. 아궁 말로 따따다.
갖고 왔어요. 지금 새로 많이 갖고 왔어 지금. 수술 만들라고. 수술만 거. 수술 가져온다며. 이게 처음에 쓰는 거지. 저기 잠자 꺾은 적 있지. 이거 있는데? 이거 뭐야 여긴 또 여기다 왜 펴? 식구들 많으니까. 술 빼라고 수십 순만. 아 순만. 그렇긴 않은데. 웃긴다. 여기다 그 잘라야 되는 거 아니요? 아 동으로 고기 동으로 구워줘. 동으로 구워 맛있어. 동으로 구워. 다 수돗밥이 없어. 아빠 나 잠깐만 아마. 덥지? 너무 뜨거. 그래 그냥. 잠깐 깨야 돼. 잠깐 그것도 안 돼. 그럼 좀 두꺼운 거 얘기해야 돼. 시끌거야 식으로. 아 그래 언제 구워줘 안 구워줘. 숯소리인 거 같은데? 아니야 금방 올라 놀마. 자르지 말아야 돼. 올라 온다요. 올라 이거 잘라. 이거 너무 많이 올려놔. 아, 이거 두 줄 아니니? 네, 좀 어? 기다려봐. 이거 두 줄씩인데? 두 줄씩이라고? 한번. 어, 그렇네? 그래, 두 줄이야. 두 줄만 다. 거기를 두 줄씩 넣어놨으니. 왜, 왜, 두 줄이야. 내가 봤을 때. 왜 이렇게 무겁나 했네. 일단 내놔, 일단 내놔. 좀 고기를 두 줄씩 해서 관리를. 그냥 저건 한 줄이야. 나는 아니, 이거 문제가 아니야. 그거 아닌 것 같아. 차키 있어? 나 이거 좀 어, 안 봤는데. 안 닫았는데? 아니, 너 논다? 아, 엄마 그거 멋진 거 먹어. 내가 먹어. 내가 먹어. 아, 내가 먹어. 아, 이거 다 익었다. 다 익은 거야. 안 굽지 않아. 안 굽지 않아.